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12회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은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식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풀꽃을 알아가고 풀꽃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식물의 세계를 슬쩍슬쩍 엿보는 시간이고요. 2부는 홍지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식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2부 홍지천의 풀꽃들 시간은 괴불나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24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대문 FM 91.3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우디즈가 부르는 시면입니다. 애쓰지 말아요.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그대가 포기하는 게 빨라요. 그대가 날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난 당신에게 이해를 바라지 않아요. 아직 난 바깥이 무서워 그냥 둬요. 우디즈가 부르는 시면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은요, 진화적인 요인으로 식물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의 세계를 그 진화적으로 보면
식물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왜 5억 년 전이냐면 이때가 이제 식물과 동물이 그 분리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동물이냐 식물이냐 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고착 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동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착 생활을 택한 생명체들은 식물들의 이제 조상이 되었고요. 이동 생활을 택한 생명체들은 동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한 식물과 동물의 생활에 맞게 이제 이들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고착 생활을 택한 식물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땅, 뭐 공기,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는 그런 능력을 진화시켰고요. 동물은 움직이면서 식물이나 이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뭐 달리기나 뭐 날기, 뭐 수영과 같은 그런 다양한 운동 능력을 이제 발달시켜야 됐어요. 달리기는 아마 인간이나 유인원이 발달시켰을 것 같고요. 날기는 이제 조류나 새, 그리고 뭐 수영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발달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한 식물과 동물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식물은 이제 독립 영양 생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고 동물은 종속 영양 생물로서의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해가 가고 그렇게 세대가 갈수록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더 커져서 생활 방식은 물론 신체 구조까지 달라지게 된 거죠. 즉 식물은 고정되어 있고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수동적이고 동물은 뭐 능동적이고 동물은 빠르고 식물은 뭐 느리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지 이런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즘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교적인 고정관념은 되게 많지만 지난 5억 년 동안 식물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곳에서 생긴 것 때문이죠. 진화를 한 방향이 달라요, 전혀. 동물과 식물이. 그래서 아무래도 5억 년 전부터 내려온 거니까 추론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좀 부정확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죠? 스무살이 부릅니다. 넌 나의 우주. 저 별 하나에 내 맘을 적어 너에게 보내 오아 저 해가 지나간 자리에 별들이 피어날 때까지 너랑 같이만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오해는 하지 말아줘 너여서 그런 거란 말 그냥 옆에 있어도 너무 좋아 널 만났던 날 칭찬해 아마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발주는 저 무지개를 칠해 저 하늘 위에 너보다 더 예쁜 색은 없어 알잖아 나의 우주 저 별 하나에 내 맘을 적어 너에게 보낼게 달이 잠들고 난 뒤에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걸을래 골목길 한강 근처 어디든 나는 좋아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내 옆에 네가 있다는 거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발주는 저 무지개를 칠해 저 하늘 위에 너보다 더 예쁜 색은 너
있어 알잖아 너 나의 우주 저 별 하나에 맘을 적어 너에게 보내 세상 모든 색깔들을 더해 네 마음 위에 너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 알잖아 네, 넌 나의 우주 들으셨고요. 아티스트 스무살이었습니다. 서대문 FM 91.3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착 생활이냐, 이동 생활이냐를 선택한 게 생물들은요. 그 후 고착 생활에 맞게 그리고 이동 생활을 선택한 생물들은 거기에 맞게 좀 더 환경에 맞게 점점 진화를 해왔는데요. 사람들이 진화라고 하면 아메바가 무슨 고래로 진화를 한다든가 유인원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든가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화란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는데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삶이 편하도록 자신들이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의 시력을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굉장히 낮죠? 하지만 가도 가도 이제 평야밖에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밖을 보면 뭐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시각이 6.0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6.0이면 거의 신의 축복급인데 이것은 인간이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시킨 것이라고 보는데요.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 평야에서 풀만 뜯어먹고 살 수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뭐 바닷가에서 지평선만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갈매기나 다른 새들의 움직임을 멀리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최근에 뭐 전자기기 사용으로 눈이 나빠지는 것은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뭐 인간의 눈이 이제 글자나 아니면 빛의 과잉으로 퇴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건 깊은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감각이 발달하고 눈은 퇴화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제 글자나 전자기기 등을 뭐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제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시력을 퇴화시키는 겁니다. 인간도 언젠가 뭐 모든 정보가 시각이 아닌 그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개발이 된다면 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눈이 완전히 안 보여도 상관없는 시대가 올까요? 하지만 뭐 인간의 진화는 끝이 없기 때문에 태화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진화는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더 기능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가 뭐 아메바가 고래가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죠. GMO같이 뭐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는 환경과 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능 개발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종과 종 사이를 휙휙 건너뛰어서 뭐 다른 종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 시간입니다. 노래를 한 곡 듣죠. 노래는 사랑이 이별이 되어가는 모습 듣겠습니다. 아티스트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우리 모습이 어쩐지 맞지가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사랑이 이별이 돼가는 모습 들으셨어요? 서대문 FM 91.3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착 생활을 택한 식물의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뭐 식물을 하나하나 뭐 개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군집이라고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식물이 고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동물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뭐 식물을 먹이로 삼는 초식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식성에서 식물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냥 다 초식 동물에게 먹혀서 멸종하고 말 것이냐 하면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이제 깨끗하게 동물이 먹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고 이런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몸을 이렇게 모듈성으로 갖추는 것인데요. 모듈은 그 모든 기능을 한 곳에다 다 집어넣어 설계를 하는 그런 건축 기술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동이 있고 동마다 다시 호수, 그 뭐 가구가 있잖아요. 이 가구들이 모여서 동을 이루지만 어느 한 가구가 비거나 심지어는 뭐 한 라인이 다 비어도 그 동이 이제 폐허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의 몸도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이제 동물에 의해 손상되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동 생활을 택한 동물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이고요.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식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이제 모듈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몸의 일부분을 초식 동물에게 뜯어 먹혀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나뭇가지나 이런 게 뜯겨 나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하지만 뭐 이동을 선택한 동물의 경우는 포식자의 공격에 만약에 신체 일부를 잃는다면 거의 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식물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진화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온 것이죠. 이렇게 식물의 생리학은 동물과 다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은 거의 모든 필수 기능을 뇌, 그리고 폐, 뭐 위장 등의 장기에 이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동 생활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생 능력을 진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외화가 있기는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마뱀의 경우 뭐 꼬리가 잘려도 뭐 재생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건 꼬리에 한해서입니다. 팔, 다리, 머리는요. 한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식물의 기능은 장기와는 뭐 별 관련이 없어요. 식물은 일부를 전달한다고 해도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뭐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더욱 번성할 수도 있어요. 가지치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식물은 동물이 먹이가 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서 집중화 전략을 이제 피하고 그러니까 장기나 이런 거를 하는 대신에 모듈 그런 전략을 하면서 이제 분산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마치 이제 투자로 치면 한 종목에만 이제 몰빵해서 전 재산을 잃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짠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뭐 식물이 동물보다 영리하지 못하고 뭐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포식자에게 뜯겨서 이제 조직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해온
그런 것들이 식물이고요. 고착 생활을 하는 식물들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2부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2부 홍제천의 풀꽃들은 개불나무입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들으실 노래는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멀어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잊어 너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 봐도 너는 내 안에 있어 달이 지나가면 그대가 보여 오늘도 조금씩 그려져 언젠가는 널 다시 만나겠어 나는 여기 있어 너는 하늘에 걸린 빛난별보다 눈부시게 나를 비춰주고 있어 네가 멀어진 만큼 잊혀지기를 바보처럼 만만히 바라고 있어 이만큼 멀어져도 떠오르면 내가 어떻게 잊어 너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 봐도 너는 내 안에 있어 별이 지나가면 그대가 보여 오늘도 조금씩 흩어져 언젠가는 널 다시 또 갖겠어 나는 여기 있어 너는 하늘에 걸린 빛난 별보다 눈부시게 나를 비춰주고 있어 네가 멀어진 만큼 잊혀지기를 바보처럼 멍하니 바라고 있어 멀어진 만큼 스탠딩 에그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FM 91.3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2부 홍제천의 풀꽃은 홍제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개불나무인데요.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산개불 주머니를 하면서 이 개불나무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개불나무를 소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개불나무는 사실 아무데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마을 뒷산이나 뭐 야산의 언저리를 눈여겨보면
그게 흔하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는 정도? 그런 나무입니다. 홍제천에도 개체수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개불나무 종류를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개불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시 개불나무가 있고요. 두메홍 개불나무도 있고, 볼레 개불나무. 그리고 분홍 개불나무하고 섬 개불나무. 울 개불나무, 왕 개불나무. 왕 아기 꽃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지리 개불나무라고 해서 비추천 용어입니다. 수목원에서 말하는 지리 개불나무는 비추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개불나무, 그 다음에 동청개불나무, 그 다음에 털개불나무 등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럼 개불나무라는 이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개불나무는 개불나무 말고도 절초나무, 그리고 아귀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귀입니다. 아귀꽃이라고 하는데 개불나무라는 이제 개불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썩 좋지는 않다. 이런 말을 산개불주머니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불이 다섯 가지 색의 비단 조각을 이어붙여가지고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의 수를로와 만든 우리 전통의 주머니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개불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이거 꽃 모양을 보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개불나무는 통꽃으로 피는데요. 꽃대, 뭐 꽃받침, 수술, 뭐 이런 것 등에서 주머니를 연상케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자주 쓰는 주머니는 개불주머니밖에 없었으니까 개불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괴불은 괴춤이라고 했던 그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 꽃이 피는 나무가 있으니 개불나무라고 부른 것일 테죠. 개불나무는 키가 4, 5m 정도 자라요. 때로는 그 이상까지 뭐 자라면서 관목이지만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자라는데요. 꽃은 흰색으로 무리지어서 피고 향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벌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꼬이죠. 처음에는 이 작은 이렇게 방망이 모양의 꽃봉으로 이제 짝지어서 이렇게 피다가 활짝 피면 좁고 긴 꽃잎이 완전히 뒤로 확 젖혀져요. 그래서 긴 암술대와 수술대가 뭐 앞으로 쭉 나와 있고요. 끝에는 이제 노란 꽃밥이 얹혀져 있어서 작은 나비가 이제 살포시 앉아 있는 듯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흰 꽃은 차츰 노랗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듣고 계십니다. 같은 과인 뭐 인동동굴도 거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인동초나 금은화라고 부르는 이 인동동굴과 꽃과 잎 등에서 아주 비슷하지만 꽃이 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식물이죠. 왜냐하면 인동동굴은 검은색 보석 같은 열매가 달리고요. 개불나무는 빨강색 보석 같은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개불나무는 뭐 인동과 여러 나무들과는 형제간 혹은 뭐 사촌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서로서로 비슷하지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개불나무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개불나무 이야기를 해보죠. 노래는 하연상이 부르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매일 뒤척이는 흔들리는 마음이 짓는 걸음걸음 그늘진 모퉁이 내 맘 같지 않은 내뱉은 말들이 매일 지나간 어느 다리 위에서 창가에 비친 내 모습
자주 지나간 어느 장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슬픔이 날 붙들고 있는지 다시 일어서 보려 하고 있는 걸 더 집에 가는 길 들으셨어요. 아티스트는 하현상이었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서대문 FM에서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동네 가게 홍보는 물론 축하 이벤트,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작, 방송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전화 010-6501-3779 010-6501-3779로 연락주세요. 개불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불나무는요, 그냥 볼 때는 그냥 평범해요. 특징 없이 흔히 보이는 이제 파란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푸르게 있을 때는 다른 나무와 구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익으면 눈에 확 띄죠. 열매가 좀 예뻐야 말이죠. 이 열매는요, 쌍쌍이 이렇게 나란히 달리는데요.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좋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뭐 나란히 달려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한쪽만 크게 자라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달려있는 이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뭐 껍질이 얇아서 햇빛이라도 비치면 뭐 속이 투명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인기가요?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빨간 열매. 정말 그렇습니다. 원예종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심하게 말하면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존재감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한마디로 꽃보다 열매 이런 소리를 듣는 나무가 개불나무 종류입니다. 개불나무 종류 이 열매는요, 장과예요. 장과는 이제 수분이 많아서 목마른 산새들이 좋은 먹이가 되고 새들이 개불나무 열매가 있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물론 열매에는 작지만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는 것은 안 되고요. 개불나무 열매는 새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새들이 그 열매를 먹고 멀리 날아가서 배설을 하면 그 씨가 그곳에서 개불나무로 자라겠죠. 식물이 동물뿐만 아니라 조류들도
자신들의 그 종자 배달부를 쓰는 대표적인 예예요. 맛있는 과즙과 가육을 아낌없이 내주고 종자를 저 멀리 아니면 많이 퍼뜨려줘라 하는 배달부 역할을 맡기는 거죠. 식물 참 영리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이 개불나무를요, 개불랑이라고 부르는데, 개불랑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한 관찰을 한 직설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참 알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불나무 중에서 청개불나무 그 무리들은 서로 구분이 매우 어려워요.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긴 있어요. 나뭇가지 뭐 골속이 비어있고 뭐 꽃대가 아주 짧으면 개불나무, 뭐 꽃대가 1, 2cm에 달하는 길이면 각시 개불나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딱 구분을 하려고 이런 걸 해보고 뭐 그러겠습니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개불나무 종류가 꽤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청개불나무, 그 다음 동청개불나무 등은 잎도 예쁘고 그 열매도 예뻐서 뭐 열매 보려고 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꽃도 예쁘지만. 그래서 이 청개불나무 같은 경우, 그 청개불은 푸른 개불나무라고도 하는데 2m에서 이제 5m까지 자라요. 개나리와 같은 떨기나무이고 관목입니다. 이 청개불나무는 개체가 좀 작은 편이고요. 좀 1m에서 2m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식물 이름에 그런데 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원식물에 비해서 털이 없는 종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청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개불나무 같은 경우는 앞뒤로 잎, 앞뒤로 잎맥이나 이런 데에 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개불나무는 똑같은데 털이 없는 거죠. 잎에도 없고 잎 뒷면에도 없고 털이 없이 이제 깔끔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키는 작고요. 개불나무는 잎에 입줄기에 뭐 털들이 많죠. 그래서 뭐 두 개가 나란히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뭐 딱 집어내거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적재 김샘이 부르는 너나 나나. I still remember the Han River Park. People dancing to the tunes. And all the people, they sang along to their favorite music too. 우리 오랜만에 여기 오네. 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우린 어쩜 신기하게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어쩜 똑같아.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수많은 행복 수많은 얘기 그 속에 우리 내 작은 바람 너와 나쁜 거랑 늙어도 우린 철들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가끔 내 생각만 좀 하면 돼. 그러면 돼. 우리 오랜만에 여길 오네. 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우린 아주 신기하게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 오랜만에 여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전화 나는 괜히 너를 보면 참 이상해. 뭔가 마음이 짠해.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 나나 형이 나나 나 너나 나나 어쩜 똑같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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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나나 들으셨습니다. 아티스트는 적재 김샘이었습니다. 91.3 서대문 FM 2부 괴불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괴불나무 종류 중에서 홍괴불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홍괴불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입니다. 여지없이 학명에 나카이라는 일본 이름이 붙어 있고요. 홍괴불나무는 꽃이 홍색이고요. 혹은 자주색입니다. 인동초과이기 때문에 똑같이 통꽃으로 피어요. 꽃을 보면 수술이 이제 노란색으로 길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줄기가 붉어서 그 열매나 이런 것이 없을 때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열매는 똑같이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자라는데요. 열매는 빨간색으로 익어요. 그리고 괴불나무들이 그렇듯이 빛나는 빨간 보석처럼 생겼어요. 이 괴불나무들의 열매가 다 예쁜데 이 열매가 이렇게 예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괴불나무이긴 한데 원식물과 비교해서 뭐 홍색꽃이 피고 줄기가 붉은 것은 홍괴불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는 성질이 좀 급해요. 괴불나무가 5월에서 6월에 보통 꽃이 피거든요. 이제 홍괴불나무는 좀 성질이 급해서 3월에 피는 경우도 있고 5월까지만 꽃이 핍니다. 꽃이 홍색이어서 이제 원예종으로도 좋은데 이제 특산물이고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야 할 식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외에도 괴불나무는 뭐 수술이 5개고 청괴불나무는 4개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구분을 해야 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나무들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열매가 예쁘다, 꽃도 예쁘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제천에는 괴불나무만 있습니다. 홍괴불나무나 청괴불나무나 청동괴불나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청동괴불나무를 한번 볼까요? 괴불나무 어딘가에 뭐 이제 동이 붙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름이에요. 청동괴불, 동청괴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동청괴불은 괴불나무 중에서 가장 작게 자라는 나무예요. 60 내지에서 80cm 정도로 자라고 작게 자라기 때문에 동자는요, 겨울 동자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괴불나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푸른 잎을 가지고 겨울을 나는 그런 괴불나무다. 그래서 동자가 붙었습니다. 겨울 동자예요. 이거는 진짜 꽃은 작고 수술의 길이가 아주 길어서 이제 꽃뿌리 밖으로 수술이 튀어나오는 형태의 꽃을 피웁니다. 이 동청괴불나무 잎이 크고 이제 자금에 의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꽃도 작아요. 그러니까 동청괴불나무는 잎이 아주 작아서 열매들은 뭐 울열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과를 가진 것이 괴불나무들이 공통된 현상이라서 그런 열매를 맺고요. 이런 울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잖아요. 그 얇은 껍질 안에 과즙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간장, 액체가 많다. 이런 뜻에서 간장할 때 쓰는 장자를 써서 장과라고 해요. 이런 그 열매들을. 그 뭐 가루 뭐 씨앗이 뭐 복숭아나 이런 거는 사실 하나하나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울 열매들, 이 장과 열매들은 다글다글 붙어서 있는 아니면 땡글땡글하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 특징입니다. 괴불나무들은 인동과이고 그래서 인동초와는 꽃과 나무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인동초는 검은 열매, 그리고 괴불나무 종류들은 빨간 열매, 열매가 되게 인상적이고 꽃보다 열매라고 할 정도로 열매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앞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청개불나무는 열매가 이제 청보랏빛이에요. 그래서 약간 빨간 그런 개불나무, 빨간 열매를 맺는 개불나무와는 조금 다르죠. 그 좀작살나무 같이 보랏빛도 아니고 청보랏빛이에요. 도라지꽃의 청보랏빛 같이 그런 열매가 있는 특이한 나무입니다. 물론 열매는 반짝거리는 보석 같습니다. 동청개불나무까지 봤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폴킴이 부르는 어제처럼입니다.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출 사랑으로 아닐까 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묻진 않을게요 내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해봤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땐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언젠가 내 모습 또 다시 처음처럼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어제처럼 폴킴이 부르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듣고 계십니다. 개불나무 종류 중에 올개불나무의 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넋을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술의 모양이 특이하고 굉장히 예쁘고 신기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천사의 속눈썹 같다. 여러분 뭐 천사 속눈썹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도 못 봤는데 천사의 속눈썹을 하는 사람과 천사도 속눈썹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올기벌나무의 수술 모양이요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의 속눈썹 같은 수술을 가졌다고 하는 찬사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리고 꽃밥의 색깔은 단색입니다. 꽃은 3월에 피고요. 개나리처럼 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잎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들에서 만나면 같은 인동과의 길마가지 나무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아름다우니까 꼭 구분하지 않아도 길마가지든지 뭐 올기불나무든지 별 상관이 없겠죠. 보지 않아도 꼭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보고 즐기고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불나무의 꽃말은요 사랑의 희열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뜨거움이 든 단어 같은데요. 개불나무는 이제 빨간색 열매가 과즙을 가득 담고 그리고 과육을 내주면서 새들에게 종자 심부름을 시키는 영리한 식물입니다. 열매는 더 멀리, 더 많이 가기 위해서 겨울 내내 달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끈질김을 가진 그런 열매 식물이에요. 그만큼 인내심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인내심이 깊어야 할 때 끈질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그렇게 우리는 캡틴 플래닛 선우정아의 노래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순주였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